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이제 제가 입을 열 시간이 됐습니다. 네. 네, 우리 이베스트 투자주권 염승환 부장님, 이렇게 기다린 적이 없어요. 제가 신문과 네. 함께 오늘 주식시장 좀 예상해 보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주권 염승환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시초가에 찍겠네, 3,000. 네, 지금 3,011 찍고 있는데. 네. 야, 진짜 세다, 참. 네. 그죠?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는 생각 못 했네요, 진짜. 누가 알았겠어요? 3거래일 만에 3,000을 돌파한다? 네. 연말에. 근데 그것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하루에 1조씩 지금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오르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요. 지금 약간 느낌이. 그리고 어제 장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소위 못난이 종목들 있잖아요. 진짜 못 갔던 종목들이. 일제히 다 급등을 해보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음식료였어요. 사실 어제 제일제당이 한 7% 오르는 거 보고 네. 유동성이 좀 장난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오르는 것도 물론 개인들이 많이 사는데 지가 안 오르는 섹터로 막 계속 들어가고 있고 키 맞추는 거죠. 예. 그리고 요 근래 제일 많이 산 업종 중에 하나가 IT 제외하면 네. 뭐냐면 은행 업종이에요. 개인들이. 네. 개인들이 한 몇천억을 지금 샀다고 했는데 은행주는 아직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인 투자분들이 그냥 뭐 주도주만이 아니라 그냥 고르게 다 왜 은행주를 샀을까 생각해 보니까 건설까지 갔지 않냐. 네. 건설도 갔는데 야 건설 니네 갔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야, 저 건설이 아니 근데 이거는 좀 또 기본적인 질문인데 네. 이제 뭐 못난이까지 이제 샀잖아요. 그럼 빠질 때는 못난이부터 빠집니까? 빠질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증시가 이렇게 부러진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어느 수준에서 부러지면 일단 빠질 땐 다 같이 빠지죠. 빠지고 같이. 주도주는 생각보다 덜 빠져요. 처음에.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이 약한 기업들이 더 많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진짜 약세장이 오면 이제 뭐 주도주까지 다 붕괴가 되는데 그래서 왜 주도주에 물려도 거기에 물려야 되냐면 하락할 때 상대적으로 크게 안 밀리질 않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비싸니까 그렇죠. 비싼 것도 있고. 네. 자 그러면은 네. 네, 오늘 어떤 이슈들 가져오셨나요? 네. 아무래도 뭐 장 얘기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뉴스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그 코스피가 저는 뭐 1980년대에는 잘 제가 이제 그때 초등학생 때라 네. 잘은 모르겠지만 그때 500% 급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은 좀 비슷하다는 좀 그런 기사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87년도 88년도. 예. 네. 너무 옛날이네요. 네, 완전히. 네. 우리 제가 대학교 때인데 복학생 형이 아이고 나이까지 나오더라고. 복학생 형이 네. 야 노아나 내 주식 모아가지고 등록금 냈잖니. 그 얘기가 다 기억이 나. 아 진짜요. 네. 그때 그리고 정말... 신문에 천 돌파 그 네. 기억이 난다. 그래서 뭐 얘기 좀 이어가면 이제 올해 근데 이게 이 기사에 보니까 저도 이거 보고 처음 알았는데 그 2017년 5월달에 네. 홍콩의 크레디리온의 증권 CLSA 증권에서 네. 코스피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4천 간다고 이미 예언을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벌써 한 3년 전인데 이제 그때 연간 15% 정도 수익을 내면서 갈 거로 전망을 했는데 이제 뭐 불과 뭐 4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사실 3천을 넘어가면 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도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작년에 코스피가 30% 올랐고 그 배경에는 이제 여전히 개인들이 작년에 47조를 샀거든요. 네. 그게 좀 가장 컸고 근데 과거에도 이런 뭐 밸류에이션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PER이 14배 넘어갔어요. 2007년도 이후 최고점인데 그때 삼성증권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5년, 89년도 그때 뭐 저도 이제 예전에 교과서에서 그 봤던 기억이 3조 호황이라고 다들 맞아요.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그때 뭐 증권주 뭐 건설주가 사실 뭐 난리가 났었죠. 트로이카라고. 예, 트로이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상당히 고평가 논란들이 있었는데 지금하고 좀 비슷하다. 근데 그때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과 지금은 비교를 해 봤을 때 80년대 후반이 훨씬 더 강했다. 맞아요. 무슨 얘기, 예.
그때 1980년 12월 말 코스피 지수가 106이었거든요. 네. 지수가 근데 85년 말에 겨우 이제 164포인트 됐어요. 이제 겨우 한 5년 만에. 네. 근데 이때부터 급등해서 86년 말에 272포인트. 이제 두 배 올랐고 89년 말에는 무려 900포인트까지. 와. 거기서 빠르게 성장. 예, 그냥 한 5년 만에 500%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지금하고도 좀 비슷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때 개인 투자자 수가 이게 진짠가요? 근데 85년도 말에 75만 명이었는데 89년 말에는 1,800만 명이었대요. 개인 투자자가. 그러니까 주식을 다 했다는 얘기라고 저는 이게 밖엔 생각이. 아마 계좌 수일 것 같은데 계좌 수. 여긴 그건 안 나왔고 명으로 나왔어요 지금. 명으로 나왔어요. 예, 명. 삼성증권에 조사를 했다고 계좌 하는데. 계좌 수지 않을까. 예. 아. 그래서 그때 진짜 기억나는 게 저희 이제 가족분들도 다 했었어요. 몇 년 전도 기억이 나요. 제가 왜냐면 42살이니까 80년대 후반. 아 여기서 나를 또 죽여버렸네. 40대야? 네. 아 그래서 제가 왜냐면 뭐 네. 계속 삼촌이든 누구든 아, 어디 가자고 하면은 주식장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 멀뚱멀뚱 옆에 앉아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예. 저희 아버지도 하고 했던. 아 그때는 그게 없었잖아. HTS가 없으니까. 네, 무조건 맞아, 굉장히 무조건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광판 보면서 네. 저건 뭔지 하면서. 아닌데 네. 진짜로 신문을 주식 그 시황 주식 그 시세표를 보려고 신문을 사서 봤다니. 아 맞아요 맞아요. 신문 외에는 네, 없잖아.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고평가 논란이 그때도 PER이 14배까지 갔다고 합니다 최대. 근데 이제 그때는 그 펀더멘탈은 87년까지는 좋아졌는데 88년 9년부터는 오히려 실적이 가라앉았대요. 근데 증시는 더 날아가 버린 게 결국엔 돈의 힘이죠. 유동성으로 좀 갔는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96년도에 앨런 그린스펀이 버블이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3년을 더 갔으니까요 사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게 유동성의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도 뭐 나와 있지만 8개월 진행된 상승을 두고 고평가를 우려하는 건 좀 너무 성급한 것 같다. 그래서 80년대 국내 유동성 장세도 무려 3년 4개월이나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진짜 뭐 얼마만큼 개인들의 유동성이 이어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틀간 개인들이 1조씩 사는 거 보면 와. 심상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놓으면 고객 예탁금이 줄어야 정상이거든요. 고객금 더 늘어. 68조 사상 와. 최고치를 뚫어버렸어요. 와 사는 돈하고 또 예탁하는 예탁금이 돈이 같이 들어와. 같이 늘어.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좀 심상치 않은 지금 자금 이동이 시작된 것 같아요 지금. 와. 이게 그래서 삼천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 자금이 어디까지 들어올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지수를 보실 때. 아, 전세미가 진짜 우리 정프로가 3년 동안 지켰던 그 3천을 외치면 3천 동안 지켰는데 3일 나온 전세미가 뭐네 이거. 야, 저희 기운인가요? 내일 100만만 넘기면 제가 두 개 꼭지점 찍고 갑니다. 나갑니다. 네. 사실 뭐 역사적 사건이죠. 사실 그러니까. 3천이라는 아, 게. 그러니까. 아, 나 진짜 감회가 아, 나 진짜 네. 아니 아까 방송 전에 그러셨잖아요. 30년 이 시장 봤는데 이런 거 처음 본다. 처음 본다. 네. 그러니까요. 아. 네. 개인이 그리고 주인공이라는 것도 참 독특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좀 뿌듯해요 진짜. 네, 맞습니다. 늘 피해자 네.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저는 3프로 TV도 거기에 일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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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자 30초 네. 남았습니다. 네. 30초 남았습니다. 우리 저 제작진에서는 저 어쨌든. 잘 비춰주세요. 3,000포인트. 네, 30초 남았고 지금 예상 지수는 3,006포인트 정도. 3,006. 예, 일단 15포인트 아마 뭐 그 밑에서 시작하더라도 어쨌든 한 번은 찍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20초 남았는데 아무래도 3,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일단 출발할 것 같고 출발하고 나서 또 어제처럼 개인들이 공격적으로 사서 더 올려버릴지 아니면 오늘은 진짜 한번 좀 치열하지 않을까 네. 마디 지수라고 또 그러니까 던지는 사람도 있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개인들의 심리가 어디로 갈지 사실 아, 개장됐네요 네. 개장됐습니다 3,004로 시작하는 네, 것 같은데 3,004로 일단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뭐 대형주들도 일단 이제 호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2993으로 시작하네요 2993으로 시작하네요 생각보다는 네. 네. 아무래도 이게 여기에 네, 부담이 있는 건데 네. 일단 지수는 2,993포인트에 시작했고요. 네. 코스닥은 980, 코스닥도 거의 1,000포인트 다 왔네요. 그래서 양시장이 이제 거의 마디 지수에 거의 임박한 네, 3,000. 예, 예,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어제 마이크론이 급등했는데도 일단 하락 출발했습니다. 0.7%. 네. 오늘 내일 새벽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앞두고 좀 있어서 네.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일단은 오늘은 일부 좀 그 매물이 좀 나오면서 네. 약간의 좀 약세로 출발한 게 3,002 찍었네요. 예. 3,005 다시 와우. 예 대단합니다. 예. 아 진짜
2021년 1월 6일, 6일. 네, 6일. 9시 1분 현재 네. 3천을 넘었습니다. 드디어 네. 자, 그리고 종목들 좀 계속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 일단 3천 넘어섰고 삼성전자는 조금 빠지고 있지만 이제 다른 시총 상위주들은 좀 괜찮고 하이닉스가 역시 마이크론 영향 받아서 네. 2.3% 올랐고 그다음에 최근에 좀 강했던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이제 전기차 섹터도 여전히 좋은 모습이고 그다음 어제 가장 특징적인 게 오펙 회의가 끝났는데 예. 원유 이제 그 합의가 좀 됐잖아요. 그래서 어제 엑소모빌이 급등한 영향으로 오늘 SO1이 바로 6% 급등하고 있고 네. LG전자도 요새 보니까 외국계 증권사까지 목표 주가를 대폭 올리고 있더라고요. 뭐 19만 원까지 그래서 오늘 한 5% 정도 주가 또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네. 정유 대표진 이노베이션도 한 4% 유가하면 또 같이 가는 섹터가 바로 조선주인데 아 그러네요. 예, 한국조선해양이 3.8% GS가 3% 그리고 역시 3000포인트 넘어서 그런지 증권주도 좋습니다. 오늘 키움증권이 한 4% 주가 좀 강세로 시작을 했고요. 이 3000포인트 넘었지만 좀 하락하는 쪽은 오늘 녹십자 어제부터 좀 빠지고 있는데 한 3% 빠졌고요. 두산퓨어셀이 한 4% 네. 하나솔루션이 0.9% 약간 신재생에너지 쪽은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 좀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 지금 그 콜드체인 관련주로 이제 최근에 좀 계속 부각됐던 게 이제 동아소시홀딩스 어제도 뭐 백신 만약에 들어오면 그 유통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뉴스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자회사 용마로직스가 그 콜드체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7% 오늘 정도 급등했고 그다음에 오랜만에 그 석유화학도 좋습니다. 대한유화가 한 6%. 그다음에 DB하이텍 이제 반도체 비메모리 이제 파운드리 쪽이죠. 6% 정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종도 어제 대우건설이 정말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흑석동. 예. 예. 대우건설이 오늘도 3.8% 또 유가에 연동되는 삼성 엔지니어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제부터 약간 시장의 색깔이 좀 경기 민감주로 약간 넘어가는 모습도 좀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바이든이 이제 그 있는 그 민주당이 좀 이길 수도 있다. 민주당이 네. 이기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경기 민감주 쪽으로 약간 좀 분위기가 조금 넘어가는 모습이 어제부터 나왔고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어제도 사실 아침에 셀트리온이 좀 강했는데 일단 오늘도 셀트리온 쪽이 좀 강하긴 합니다. 근데 가장 강한 섹터는 실리콘옥스입니다. 이 실리콘옥스가 그 TV나 모니터 보면 뒤에 구동칩이라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네. 구동칩을 얘가 설계만 하는 회사, 팹리스 회사인데 얘가 LG 원래 LG가 최대 주주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LG 상사랑 같이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가자마자 지금 나온 게 뭐냐면 아침에 보니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맡겨버렸대요. 삼성전자가 만들어 달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LG 그룹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삼성하고도 이거 사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유추도 할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파운드리 맡겼다는 뉴스 때문에 오늘 6% 정도 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계열사에 있을 때는 LG 그룹만 맡아서 하는데 이게 갑자기 나가 버리니까 확장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니 LED 관련주인 서울반도체, 서울바이오시스가 한 2% 정도 오르고 있고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그 기술 업종이 되게 분위기들이 좀 좋습니다. 이 대형주들이 너무 강했는데 오늘은 코스닥 중소형주도 분위기 좀 좋다. 반면에 좀 빠지고 있는 거는 HLB 그룹주가 좀 빠지고 있고 동화기업 같은 이제 2차 전지 섹터는 약간 좀 차익 매물 나오면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지수 말씀드리면 오늘도 뭐 그냥 강하네요. 코스피가 3016포인트 0.8% 그냥 이제는 1% 올라도 오른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게 막 2-3%가 금방 움직이니까. 1% 오르면 네. 30포인트가 오르는 맞아요. 거야. 예. 아, 그래요. 예전에 1, 2년 전에 야, 30포인트 올랐다 그러고 와, 오늘 대박 났네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3016 저는 이제 처음 들어와서부터 이런 걸 봐오니까 참 네,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코스닥은 990포인트 이제 한 10포인트 정도 코스닥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 코스닥이 1000포인트 넘은 적이 2001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넘으면 20만 만에 돌파하는 거죠. 예. 대단하네요. 그래서 과연 코스닥도 근데 지금 돈이 너무 풀렸으니까 일각에서 이제 1월 효과가 너무 대형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돈이 워낙 풀려서 이게 중소형주로도 결국 넘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포인트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대형주를 팔면 그때가 중소형주 갈 타이밍 같아요. 아, 팔고 이제 넘어가니까. 중소형주 좀 싸니까 요새 못 갔잖아요.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대형주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3,000포인트 가고 있는데도 야, 나 대박 났다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니까.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니 현대 뭐 LG 전자니 막 이런 게 가버리니까. 네. 네? 그렇죠. 사실 네. 기관 비율이 훨씬 높잖아요. 네. 어쨌든 삼성전자는 뭐 어쨌든 많이 팔았고 네. 그 6만 원대에서 그죠.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일단 개인들이 사고는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2,300억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은 463억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진짜 초라해 보일 수가 없어요. 진짜 완전 들러리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좀 요즘에 뭐 저도 증권사에 있긴 하지만 기관 투자분들도 굉장히 힘드실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을 너무 많이 비워놨거든요. 지금. 아니 작년에 뭐라 그랬습니까? 작년에 네. 여기서 우리가 기관 이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네. 진짜 네, 맞아요. 진짜 그런 얘기 몇 번이나 그게 했잖아요. 그때 김프로님 말씀하실 때 지수대가 2,300, 400 네. 이때였어요. 아니, 도대체 기관이 왜 이렇게 어떻게 하시려고 네. 그러냐고. 뭐 매일 그 얘기 하셨거든요. 사실 네, 방송할 네. 때마다. 참. 근데 지금도 계속 3천 왔는데도 사실은 지금 계속 비중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 왜 그런 거예요? 이제 빠질 때 됐다라는 건가? 계속. 아니 그 개인 투자분들도 아니 그 기관도 다 성격이 달라요. 근데 금융 투자는 이제 고유 계정이 있어서 트레이딩을 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네. 프로그램하고 그래서 굉장히 초단기 성향이에요. 그래서 금융 투자는 또 12월 달에 많이 샀어요.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샀는데 투시는 아시겠지만 펀드 매니저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펀드를 맡기면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해주는데 요즘에 개인들이 누가 펀드에 맡깁니까? 그렇죠. 돈 다 빼서 자기가 직접 하는데. 하죠.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고 연기금이 그나마 좀 기대해볼 만한데 연기금도 작년에 주식 비중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사서 늘어난 게 아니라요.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지고 예. 그래서 기계적으로 팔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인데 아마 뭐 연기금은 제가 봤을 때 지수가 나중에 좀 급락할 때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지금은 아직까지 기관 투자자들은 그냥 관망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도 정유나 이런 이제 경기 민감주가 초강세입니다. 정유가 5%, 철강주가 3%, 그리고 반도체 대표 기업들도 오늘 뭐 DB하이텍, SK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반도체도 좋고 삼성전자가 약간 좀 하락은 했지만 좀 따라가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뒤늦게 지금 증권업종도 오늘 2%, 조선주도 2%. 예전에 우리 그 트로이카 그런 네. 군들이 정말 좀 오늘 강한 것 같습니다. 건설까지. 그리고 좀 최근에 가장 소외받았던 섹터 중에 하나가 통신하고 인터넷 대표주인데 오늘 이쪽 섹터도 분위기가 좋아요. 오랜만에 LG유 플러스가 4% 올랐고 인터넷 대표주에서는 카카오가 오늘 이제 사실 저희 당사에서 보고서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잠깐 읽어보니까 실적이 좀 생각보다 잘 나올 것 같다. 카카오. 예. 그리고 네이버가 요새 뭐 스마트 대출인가요? 뭐 이렇게 소상공인 대출 같은 거 많이 상품 내놓고 있던데 아, 그게 생각보다 좀 잘 되고 있어가지고 네이버도 한 1.7%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쪽은 오늘 코로나19 진단 키트. 아무래도 이제 백신이 나오면 좀 모멘텀이 떨어지니까 진단 키트가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올랐던 해운주 그리고 통신 장비 이런 쪽이 좀 일부 빠지고 있는데 몇 개 업종 제외하면 뭐 거의 다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까지 초강세장이 아직까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초반 흐름 이 정도 좋으면 어떻게 마감할 때도 넘는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장중엔 변동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3천 넘어섰기 때문에 좀 팔려는 네네. 분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강세장에서는 또 마감 때는 또 한번 내일을 기대하면서 들어오는 매수세가 있어서 장중에 눌렀다 또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장 마감에 몇 찍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예, 장 마감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약간 이제 좀 조금 이제 평정심을 찾아야 될 게 3천이라는 지수도 저도 좀 흥분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입사했을 때 600포인트가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IMF 때 200 몇십 포인트도 보고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피 그죠? 네, 예. 뭐 천, 뭐 2,300, 4,500 뭐 이 박스피를 계속 보다가 3,000이라 2,000이죠. 그 보다가 3,000을 보니까 감회도 새롭고 그런데 어젯밤에도 어느 방송에 나와서 3,000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3,000에 뭐 여러분들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계좌에 있는 맞아요. 그 주식이 여러분의 수익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3천 지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뭐 아니 그냥 뭐 기념적인 날이네 이런 정도로만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지금부터는 여러분 계좌에 있는 주식 점검하시고 여러분 계좌에 만약에 현금이 너무 많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하셔야 되는 거죠. 너무 흥분하면 안 되겠네. 너무 막 보안해서 네. 어우 나는 3천인데 주식 없어서 막 네. 아, 속상해 이러지도 마시고 네. 아, 나 주식 야 이제부터 나의 시대 이러지도 마시고요. 너무 지수에
일희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 프로님이 정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게 진짜 개인 투자한테 지금 정말 필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제 3천 가겠지 해도 주식을 못 사신 분도 있고 자기 계좌가 생각보다 안 오른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3천을 찍는 순간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안 되겠다. 나 지금이라도 뭐 지금 최고로 잘 간 기업 중에 하나가 하이닉스 같은 거 있죠. 근데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빠진다가 아니라 사실 이미 이거는 올라왔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내가 안 간 종목들이 많이 있으면 그런 걸 팔아가지고 이제 좀 뒤늦게 그럼 이제라도 주도주 사야 되겠다. 그러다가 만약에 또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상황이 나중에 잘못하면 그러면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렇지만 죽도박도 안 돼요 진짜. 그럼 계좌는 내 계좌는 점점 녹아들어요. 사실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제가 8월 9월에도 몇 번 말씀 그때 조정장일 때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사 가지 말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맞아, 그렇죠. 자기 계좌에 그 펀더멘탈이 문제만 없으면 그냥 가져가야 돼요. 네네. 근데 어제 보셨잖아요. 어제 갑자기 막 음식료가 날아다니고 안 가던 기업들이 막 하루에 막 10% 막 날아가더라고요. 건설주가 가고 대우건설이 막 18% 가더라고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네. 사람이라. 네. 근데 그거를 좀 평정심을 가지고 너무 3천 보지 마시고 3,500이다 뭐 2,800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괜찮으면 그냥 그리고 지금도 안 간 종목 이게 3천인데도 시장이 너무 흥분했다고 생각이 안 되는 게 아직도 싼 기업들이 널려 있어요 지금 보면요 못 가가지고 근데 그런 기업들 사면 지수가 급락해도 그렇게 크게 손해볼 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또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아무래도 지수가 좀 너무 올라가니까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요새 맘카페랑 당톡방에서도 주식 얘기밖에 안 한다. 진짜 기사까지 나왔는데 맞아요. 단타 투자로 그 딘딘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단타 투자로 15분 만에 간식값 벌었다. 뭐 이런 걸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린이가 돈 맛을 보니 마음이 두근거려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 나오면 조심을 할 때긴 한데 사실 요새 이런 얘기 나와도 주식시장이 워낙 돈이 많으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빠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근하기 싫어 생기는 월요병이 아니라 주말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주말에 장이 안 열리니까. 장 기다리느라고? 아 이거 너무 도박 중독 같은 느낌인데. 다 얘기했잖아. 딘딘이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몇인지 알아? 3시 반. 3시 반. 장 끝나는 시간. 그래서 요새 그리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또 일조한 게 주식시장이 좀 상승해 개인들의 참여가 활발해진 게 일단 여러 환경이 또 많이 바뀌었어요 유튜브도 있고 거기다 MTS가 이제 시대가 열렸잖아요 맞아요. 너무나 쉽게 지금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고 예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객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MTS가 있으면 같이 놀러 가서도 주식 투자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환경이 이렇게 또 바뀐 것도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주권에서 서버가 다운되니 그냥 어젠가 그래도 다운됐잖아요 뭐 한 번씩 대형사. 다운이 돼요 아침에 왜냐하면 거래가 좀 몰려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증권사 이제 센터장님들 이렇게 한 번씩 그 인터뷰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지금 주식시장이 과연 과열이냐 그래서 그냥 간단히 몇 분만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도 오셨지만 그 황승택 하나금융투자 신임 센터장이죠. 리서치 센터장님의 이제 말씀을 하신 인터뷰 기사가 있는데 과열 여부를 판단하려면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주가 밴드를 놓고 좀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긴축으로 선회하지 않는다는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본인이 봤을 때는 코스피가 3,200까지는 갈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는 해주셨고 근데 지금 현재 그런 걸 좀 그 3,200까지 열려 있는 걸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이 지수가 너무 과열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혹시라도 조정이 나오면 2,700까지는 나올 수 있다. 이경수 메리츠 증권 센터장님은 굉장히 요새 좀 강세론자시잖아요. 우리 저 주식대학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가 상승폭은 가팔랐지만 과열이라고 판단한 지표들을 이미 벗어난 지는 한참 오래됐다. 그러니까 과열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지표들이 나온 지는 한참 됐다는 거예요. 그 지표 믿었으면 벌써 맞아요. 한 3개월 전에 팔았어야 되는 팔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 지표만 봐도 이미 과열이 몇 달 전부터 나왔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오래된 이 판단 기준을 우리가 무엇으로 잡아야 될지 좀 의문이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 과열이라고 얘기했던 게 2,600, 700이었는데 사실 그때도 과열이라고 많이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도. 이제 3,000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과열이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 상승폭을 보면 그 놓친 기회비용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렇게 좀 약간 좀 날카롭게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열은 맞지만 과열이라고 해서 조정이 바로 들어간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국면이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과열이기 때문에 바로 조정이 나온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의 기준도 없다. 그래서 지금이 과열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님은 일단 밸류에이션을 보면 당연히 과열이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밸류에이션 PER이 뭐 14배까지 왔기 때문에.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과열 국면이 분명히 있었고 그때 증시가 바로 꺾인 적은 없거든요. 오히려 더 급등한 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버블이 꺾인다고 조금 우리가 말하기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김지산 센터는 이번 주에 출연 예정이 돼 있으시죠. 네. 그리고 장화탁 이제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과열이다 아니다를 말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수급이 너무 가파르게 들어오면서 뭐 너무 빨리 오른 거 아니냐를 과열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중장기로 놓고 봤을 때는 펀더멘털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과열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좀 강세론자분도 계시고 약간 좀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대체적으로 3천에 대해서 뭐 일단 여기서 당장 꺾인다 그렇게 보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증권사들도 요즘에 다 그 추정치를 좀 올리고 있잖아요. 뭐 3,300까지도 올리고 하니까. 예. 일단 증권사들의 시각도 조금씩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증권가 이제 보고서 중에서는 다음 주에 그 CES 2021이 열리거든요. 11월 11일부터 이제 세계 가전 박람회죠. 화상으로 하는 거죠. 예.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개최를 하는데, 예전에 제가 저는 2018년도에 한번 갔다 왔어요. 오. 그때 회사에서 운 좋게 그때 당시 이제 그 해외 주식팀하고 같이 보내줘가지고 꿈의 무대인데 네, 다들 너무 가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갔다 왔는데, 그때 제가 갔을 때 제일 기억에 남은 게 삼성전자 부스에 들어갔는데 네. 이제 아직은 대중화 안 되는데,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이제 나중에 대중화 될 수 있는데, 지금 요새 미니 LED TV가 나오잖아요. 네. 미니 LED TV 한 단계 위에 있는 게 마이크로 LED예요. 마이크로 LED 엄청나게 작아요.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거를 이제 TV 그 DB에다가 이제 촘촘히 박은 거예요.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이거는 그냥 거의 혁명이더라고요. 집에 이런 TV가 있으면 네. 다른 TV는 아예 거들떠도 안 볼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기사 봤는데 네. 그 TV 있잖아요. 1억이 넘더라고요. 아, 네. 대당 1억 가격. 7천만 원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대량 양산을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이 나는 게 그 하만하고 삼성이 지금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장 부품 중에 디지털 콕핏이라고 디지털 계기판이 있어요. 네. 그 자동차에 들어 이제 계기판이 디지털화 되는데, 그게 2018년도 거기에 처음 나왔었어요. 그 CES에서.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한번 앉아봤거든요. 네. 앉아서 삼성전자 임원분이 저한테 설명을 해줬거든요. 네. 이게 뭐라고 네. 옆에 이제 계셔가지고. 근데 그거 보니까 너무 신선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당장 현실화 될까 그랬는데 이제 진짜 지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CES를 통해서 당장은 아닌데 2-3년 후에 근거리에 이런 것들이 현실화 되니까 이번 CES에서도 이런 것들 한번 좀 잘 지켜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롤러블 TV도 너무 신기한데 네. 올해 또 어떤 혁명적인 아 이번에 LG전자가 공개해요. 네. CES. 저희가 3월 18일 날 아침입니다. 네. 여러분 3월 18일 날 아침에 저희가 지금 2년 3년째 하나요? CES 특집을 합니다. 아, CES 3월요. 특집을 네. 하는데 예. 예. 누가 하냐? 네. 고태봉 센터장 정원석 연구위원이 합니다. 야. 그것도 고태봉 센터장이 전화 오셨어요. 네. 아 형님, CES 특집만큼은 하이투자증권에서 해야 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시죠. 네. 그래서 3월 18일 아침에 특집 방송으로 CES 특집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주말에 그게 화상으로 해서 아마 모든 증권회사가 아마 본격적으로 월요일 날 낼 텐데, 월요일 날 저희가 3월 아침에 3월 18일이요? 네? 3월 18일. 1월 18일. 1월 18일 날. 1월 18일 월요일이에요. 오늘 아침 이 시간에 특집으로 네. 해드릴 텐데, 특집 구성할 때 염 부장도 간단하게 시황하고 같이 질문해도 되고 네, 저희가 한번 다채롭게 꾸며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DB 금융투자 권성료 애널리스트가 이제 좀 봐야 될 체크 포인트들 적어줬는데, 일단 14일까지 열리고 그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이번에 뭐 삼성, LG전자, 소니 같은 16개 기업이 이제 컨퍼런스를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 1,800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네. 이제 키노트 이제 처음에 이제 사전 이제 발언하는 그 무대에 처음 서는 쪽이 그 미국의 통신회사 버라이즌 CEO가 기조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아마 5G 관련돼서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라이즌이 삼성전자에 8조 원 수주 작년에 안겨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마운 회사긴 한데 어떤 좀 발언해 줄지 한번 지켜보시고, GM CEO는 아마 미래 전기차 발표할 것 같고,
그다음 AMD는 이제 향후에 뭐 그래픽 카드나 인공지능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뭐 반도체라든가 게임, 뭐 자율주행 이런 쪽에 관련된 뭐 얘기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키움증권에서도 오늘 이제 CES 관전 포인트로 이번에 새로 나오는 게 미니 LED TV. 그러니까 마이크로는 아직 그 좀 더 양산이 필요하니까 미니 LED TV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가 되고, 그다음에 롤러블 폰이 공개가 됩니다. 일단 LG 전자가 롤러블 폰이요. 네, 공개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갤럭시 S21이 이번에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CES 보통 이게 이례적이거든요. 보통 CES에서는 삼성전자가 핸드폰 공개를 안 하는데 이번에는 좀 앞당겨 버렸어요. 그래서 갤럭시 S21 나오고, 그다음에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IT 투자하신 분들은 반드시 꼭 보시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 일정으로는 일단 그 FMC 회의록이 오늘 이제 공개가 되고, 기아차가 오늘 저녁 7시에 그 새 브랜드 전략을 발표하는데, 그렇죠, 예, CI를 로고도, 변경한다고 로고도, 그러더라고요. 로고도 바꾸고. 예, 로고도 바꾸고. 그래서 어떤 전략들이 나오는지 기아차 이게 이제 기아차 보면 뒤에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기아 딱 마크인, 예, 그거를 이제 아예 브랜드를 바꾼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노베이션 하는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냥 초반에는 야 3천 되냐 안 되냐 뭔데 지금 3,020이 계속 놀고 있으니까, 예, 그냥 그냥 3천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갑자기 적응이 돼 버립니다. 적응이네요. 적응 금방 되네요. 네. 네. 근데 이게 뭐 목표를 마치 전문가들이 정해주면 개미들이 그 수치를 채우기 위해서 막 달려드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아, 그런 느낌도 네. 있네. 네. 아무튼 이게 정말 하락장도 그런데요, 강세장도요. 미리 예단하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어디까지 갈지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진짜. 자, 어쨌든 시작은 3000을 찍고 3020을 지금 가고 있는데, 오늘 또 하루 어떤 변화들 생겨날지 또 지켜보시고 저녁에 또 정리하시잖아요. 오늘도 그렇죠. 직접 하시나요? 우리 김포. 아, 오늘은 제가 안 합니다. 네. 아, 오늘은 우리 이 프로가 저녁을 하고 네. 에, 심야는 우리 박정호 교수가 네, 네.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시간들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염승환 부장님 내일 또 나오세요? 매일 나옵니다. 저는. 아 그러면 저는 아침. 또 내일 하루 더 보면서 아, 예. 네, 우리 더 정들기로 네. 하고요. 네. 아 너무 아쉬운 것 같아. 아 좀 아쉽네요 진짜. 아, 저분 뭔지 모르겠어요. 이 3프로 TV. 그러면 아까 어제 정프로하고 통화했는데 아, 제가 복귀하면 형님도 한 일주일 쉬세요 그랬는데 네. 그럼 내가 빠지고 정프로와 전세미가 하면 되나? 아 그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왜? 정프로 거의 프로야. 이제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러면 뭐 저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